여기는 인천에 있는 아시아도 주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드론 날리러 왔고요. 여기서도 드론을 많이 날리는데, 왜냐면 아시아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여기 뭐 거의 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저 반대편으로 쭉 가면은 공원이, 잔디구장이 아주 넓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드론 레이싱들도 날리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냥 센서 드론 갖고 여기 주경기장 촬영을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미리 답사를 왔고요. 실제 이제 우리 정식 모임은 20일인가? 아무튼. 자, 여기서부터 미션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시아도 주요 경기장 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네, 쭉 이동 중입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게 아시아도 주경장인데요. 저기를 향해서 지금 20m 고도로 이동하다가 가까이에서 150m 고도로 올라가면서 그 아시아도 주경장의 그 운동장 중심을 그 POI로 해서 고도 150m로 주경장을 넘어간 다음에 이제 150m 상공에서 주경장을 한 바퀴 그 POI 관심 포인트에서 돈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반 정도는 왔어요. 네, 쭉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내비카고. 네, 내비는 저기 있잖아. 전전제는 150m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150m를 하셨어요? 네, 아, 넘어가고. 센터 한번 찔러 가시네. 아, 센터가 아니라 그냥 끈끈이 먼저. 시험태도 아까 이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했는데, 이게 150m도 센터로 하면은 이게 안 잡혀. 이건 안 끊겨요? 일로 하신가 안 끊기죠. 저기 있으면 아, 끊기지. 그치. 저기서는 저 지붕 때문에 다 잘리더라고. 지금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얘가. 저기 괜찮고, 제가 연락해 가지고 있는데. 안 보여. 이쪽 좀 돌아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관심 포인트 이렇게 해갖고 좀 넘어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이래 보니까 모르겠다. 이게 메인 경기장이죠, 앞에 네네. 이거. 안에 들어가니까 모르겠다. 뒤로 빠지네?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150m 아, 그치. 상공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후진으로 해서 저기 쭉 빠졌다가 이제 관심 포인트를 한번 돌고서 다시 이제 와 복귀하는 거죠. 아니, 뭐, 사람 없을 때 여기 딱 내려가, 다 올라가서, 그것도 한몇 번, 이런 데는 사람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내렸다가 이제 딱 이륙시켜가지고 찍으면 되겠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 시동이 안 걸려. 주스 저거 막 잠겨져 있는데. 밥 너무 더 해야지. 아이, 꽤 먹네. 이 정도는 나도. 시간 있잖아. 봐봐요. 14분이네. 손 놓고 내가 좀 쥐고 있을게. 손 쥐고 있어. 아, 내려놓으면 되지 뭐. 아, 네. 이제 중심은 관심 포인트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 연결 끊김. 뭐 연결이 끊겼다 그래. 짜증나게. 연결이 왜 끊기냐? 다시 또 연결됐습니다. 얘가 워낙 광범위하게 돌면서 이 경기장 주변을 쭉 비행하는 거라서 경기장 하고 이게 막히면 신호가 끊기면 이제 그 저게 끊기는 거죠. 지금 네. 이걸 잘 돌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고 있어요. 지금 얘가 쭉 이제 넘어와서 예. 돌고 있어요. 배터리 상태는 지금 68% 알수봐 뭐가 예, 조정기는 사실 뭐지 이게? 자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상당히 비행 시간이 꽤 길죠. 깁니다. 66% 배터리. 네, 아주 자, 지금 기체 상태가 네. 배터리는 64% 남았고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비행을 한 것 같아요. 쭉 돌아서 지금 150m 상공에서 도는 거라서 걸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날씨가 좀 춥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지금 62%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거리 상황으로는 지금 한 600m 지금 떨어져 있어요. 조종기하고 지금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고도는 150m고요 상당히 멀게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조종기 시스템은 아직 끊기지는 않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경기장 이제 반대쪽 완전히 반대쪽으로 지금 서서히 접근하고 있어요. 반대쪽에서 이제 접근하면 반대쪽에서 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원래 이제 이륙했던 장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 고도는 150m로 계속 유지가 된 상태고요. 배터리 상태는 이제 59%로 떨어졌어요. 조종기 배터리도 41%. 네. 그리고 모니터 배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7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기체 배터리는 58%요. 네, 아직 충분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 이제 반대쪽으로, 운동장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다시 운동장을 관심 포인트로 해서 한번 넘을 겁니다. 얘가. 그래서 뒤로 후진해서 운동장 중심을 중심쪽으로 카메라를 계속 틸트하면서 중심쪽 정도에 왔을 때 얘가 뒤로 카메라 저기 후진해서 다시 뒤로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지금 운동장 중심을 지금 쳐다봐야 되는데 얘가 저 카메라가 더 안 내려가네요. 내려가야 되는데 쟤를 지금 관심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해놨군요. 네. 자, 얘가 관심 포인트를 해놨는데 지금 예, 그렇죠 이렇게 돌죠. 왜냐면 저기 운동장 뒤로 관심 포인트를 해놨거든요. 안 했나? 이상하게 막히네. 자, 한번 짐벌을 내려볼게요.
네, 이제 완전히 거의 다 미션이 종료되기 시작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네, 밥 먹어요. 네, 저는 또 가? 얼른 어디까지 가요? 원래 출발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갔다. 미션 끝나는데. 그래서 저 다시 오는 건가? 아니, 나는 팬텀 2도 필요도 없고 적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팬텀 1.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내빅 1 저 웹 이게 제일 낫지. 네. 그거 저거 뭐냐? 그거 뭐냐? 저거 달 거면 그 카메라 달 거면 저게 딱 좋은 거. 저거 단점. 겨울 되면 복불복인데 젤로가 있어.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카메라가 내 것도 그거 생기가 아이씨 그냥 젤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난 겨울에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같은데 찍으면 뭐냐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예, 알아요. 근데 그게 복구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았던데 그거 내비건이 젤로 저기 내비 3 나오면 한 중고가로 한 60만 떨어질려나 오히려 매직투가 많이 떨어져 매직투는 많이 떨어져 정말 이거 훌륭하다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에보? 에보 뭐야? 얘는 50분씩 뛰어 그러는데 와 40분 50분 아니 빡빡 주세요